안녕하세요. 엑시스 마이콜입니다. 마지막 코랄! 코랄의 첫 번째 미션, 행성 침공입니다. 코랄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칼날 여왕이 부패 주둥이라는 것을 지켜내는 미션입니다. 드랍이죠. 그리고 드랍되는 병력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 궤도 방어망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적이다! 싸워라! 자치령 지상 병력이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원군이 없으면 부패 주둥이를 살릴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직접 해결하겠다. 칼날 여왕 클라스. 낙하 주머니를 전부 다 보내. 목표지는 이 부근으로 설정하고. 자치령 방어망을 통과하는 녀석 있으면 알려줘. 부패 주둥이는 내가 지킬 테니. 이번 미션 역시 일단은 마찬가지입니다. 캐리건을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에 것이다. 달려있는 미션이에요. 나는 군단이다. 캐리건을 제외한 부대들 부대 지정하시고. 첫 번째 부패 주둥이와 그 호위 병력이 코랄의 대기권에 진입합니다. 당연히 캐리건은 그냥 혼자 치고 올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본진에서는 준비를 하세요. 이번에도 역시나 생산 병력을 뽑지 않습니다. 캐리건이 웬만큼 다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캐리건 정리할 때까지 일단 냅두시고요. 밖으로 빼서 정리합시다. 세계의 발을 뒤로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거다, 캐리. 아니요, 전혀요. 어느 지옥에서 굴러 쳐나왔는지 몰라. 그것으로 돌려보니. 자, 그러면서 안쪽으로 안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요놈 때문입니다. 토르. 자, 토르가 밖으로 기어 나오면 깨십시오. 자, 그러면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나머지를 깹니다. 그리고 깨면서 바로 일꾼 하나를 보내서 이쪽에다가 보내시면 되고요. 자, 캐리건이 가서 이제 상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 맞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바로 무빙을 찍으시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무빙을 요렇게 요렇게 곧 착륙합니다. 예, 잠시 그 뭐냐, 적공격에 무방비로 하여튼 그거 시프트 찍고 하는 그걸로 두 번으로 이쪽으로 갔다가 저렇게 돌아가는 형태로 무빙을 하셔야지 살아서 일벌레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일벌레 바로 보내자마자 이쪽에다가 확장기지 건설하시고요. 그냥 계속 일꾼 뽑으시면 돼요. 병력을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짜로 주는 병력이 있습니다. 이 병력들 쓰시면서 공짜로 주는 점막 종양 펼치시고요. 그리고 이 병력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안 가요. 우리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병력 오른쪽으로 보내시고 이쪽에도 하나 더 차례 더 펼쳐주시고 올라갑니다. 깨면서 올라가시고. 계속. 자, 계속 올라가시면 됩니다. 혼자서 다 때려 부술 수 있어요. 탁탁탁탁 깨면은 다 나와서 골치 아파지니까. 자, 살짝 하다가 뒤에 있는 토르. 저게 문제니까 토르부터 정리하시고. 그러면서 무빙 샷 헤드샷 안 되네. 자, 그럼 또 일꾼 뽑으시고. 요거 깨고 아우구스트 그라드 쪽으로 가는 저걸 다 박살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일꾼 생산된 거 아까랑 똑같이 무빙 시프트 무빙 예약으로 무빙을 하시고요. 헤드샷. 그리고 나서 요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두 번째 착륙 지점이 나옵니다. 저건 지켜야 됩니다. 왜? 첫 번째 거는 지키실 필요가 없는 이유가 저거 안 지켜도 어차피 캐리건이 위쪽에서 오는 병력을 다 쓸어버리니까 지킬 필요가 없는데 아래쪽에 건 지켜야 됩니다. 왜 그거 때리다 마니? 자, 캐리건 레벨이 달려있어요. 아우구스트 그라드로 가는 관문파괴 레벨이 걸린 거기 때문에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가스통을 지금 짓습니다. 아우구스트 그라드로 가는 관문 빡살 내시면서.
자, 그리고 나서 병력들을 아래쪽으로 보냅니다. 자, 병력 보내주죠. 주는 병력들 다 받아먹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안 박았던 가시촉수 이쪽으로 요거까지 다같이 옮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캐릭터는 뭐 해야 되냐,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여기서 이렇게 밀고 내려가야 돼요. 자, 원래는 바로 갔었어야 되는데 약간 제가 늦었는데, 약간 늦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어차피 가시촉수 다 박으면 막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자, 병력들 싹을 여기로 다 보내시고, 자, 가시촉수는 당연히 부패주둥이 약간 앞쪽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자, 이쪽에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야! 친구 소환하고 아래쪽으로 요쪽을 다 밀어버립니다. 자, 역시나 오는 병력 있죠? 자, 오는 병력은 가시촉수 끼고 깨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패주둥이 피 장난 아니에요. 웬만한 약한 데미지로는 깰 수가 없습니다. 저거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직진으로 이 병력들 싸다 박살내시고 대군주 드르르. 자,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합시다. 그리고 공중 병력 업그레이드를 하셔야지 거대 괴수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대 괴수는 공중 공격 방어 이쪽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강력해집니다. 자, 두 번째 오죠. 이 병력 역시나 다시 촉수 끼고 막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쪽을 다 박살을 냅시다. 힐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고요. 자, 박살났죠? 이거 박살나면 뭐 해야 되냐, 캐리거는 바로 이쪽에서 이쪽 위로 치고 올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벌레 조금 더 생산하시고요. 자, 그리고 업그레이드 톡톡톡 톡톡. 그리고 이쪽도 일꾼 조금 더 뽑아주시고, 자, 이쪽에 있는 가시촉수는 절대 안 옮깁니다. 이거 계속 여기서 써먹을 거예요. 병력도 여기서 그냥 계속 써먹습니다. 냅두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하나씩 하나씩 앞쪽으로 옮겨주시고, 자, 캐리거는 앞으로 가서 건물 다 싹 다 때려 부수러 갑니다. 이 병력도 그냥 여기 있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올라가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10분! 10분 전까지 아래쪽을 최대한 많이 때려 부수시고 위쪽으로 올라갔는데 10분까지는 이걸 계속 때려 부수셔야 됩니다. 딱 아래쪽으로 가서 아우구스트 그라드로 가는 방송 같은 것도 그냥 웬만하면은 냅두시고요. 이거는 얘들이 가서 부숩니다. 지금 살아있는 병력들이 가서 부수시고, 건물만 얘들이 부수시고, 일단 다시 또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쪽 건물을 다 박살내버립니다. 턱턱 힐 짐 팩. 이쪽 병력 정리하시고요. 자, 시간 안됐는데 죽었죠? 그럼 무리하지 않고 딱 여기까지만 부숩니다. 행성 요새까지만 부수고 나서 바로 캐리거는 이쪽으로 가서 수비를 해야 됩니다. 새로운 부패 주둥이가 코라를 탕탕탕탕탕 부수시고, 계속 병력을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있는 걸로만 다 깰 수 있습니다. 됐죠? 이거 깨고 나면은 하나 둘 셋 요래요래 돌아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병력은 뭘 뽑아야 되냐, 울트라 리스크와 히드라 리스크입니다. 일단 히드라 리스크 댄 지워주고요. 아이브 가지고 공방업은 계속 업그레이드 눌러주시고, 자, 10분 되면 위쪽에서 밀고 내려오죠? 잠깐 약간 늦었는데 저글링으로 조금만 시간 보시고, 어차피 캐리건이 도착하면 무조건 막아요. 자, 위쪽으로 가시고, 일단 저글링은 박살이 했네요. 일본 좀 죽고도 상관없어. 자, 어쨌든 도착만 하면 다 박살낼 수가 있는 게 캐리건이다. 자, 다시 가스통 두 개 다시 지어주시고, 다음 부패 주둥이는 적진에 떨어질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아래쪽도 정리가 대충 됐죠? 이 병력들은 이쪽에서 무조건 수비를 합니다. 이 병력들은 이쪽에서 수비를 하고요. 자, 지금 이제 조금 센 애들이 나옵니다. 코랄의 후예요. 이런 식으로 외칠 때마다 한 번씩 강력한 애들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지상군 병력 위주예요. 지상군 병력 위주로 된 센 애들이 나오는데, 그냥 이 저글링이랑 얘랑 같이 막으시면 막힙니다. 자, 곧 있으면 거대 괴수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별 생각하지 마시고, 하이브까지 됐으니까 그냥 집에 가서 울트라 리스크 커버니나 하나 지으시고, 친구야! 친구 부르시고, 자, 아래쪽에서 올라오죠? 하나, 둘, 셋! 올려주세요. 짠! 자, 올리고 나서 이쪽에서 그냥 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헤드샷 빵빵빵! 신한 빵빵! 힐! 자, 우리의 친구는 좋은 친구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오는 것까지 막았고요. 자, 그리고 나면 아까 정리하던 거 맞아요. 이쪽 정리하러 갑니다. 캐리건이 이쪽으로 다시 정리를 하러 가시면 되고,
자, 지금부터 조심해야 되는 거. 14번쯤에 중앙으로 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제가 아래쪽에다가 이 뭐지 했던 걸 안 뺀 이유가 이거예요. 아래쪽에서 한번 쳐들어옵니다. 저거는 저런 식으로 막으시면 되고 캐리건이 올라가서 이쪽 기지 다 박살을 내시면 됩니다. 업그레이드는 일단 계속 되고 있고. 자, 병력을 지금 뽑죠. 똑같습니다. 무조건 울트라 리스크 한 줄에 나머지는 히드라 리스크. 울트라 리스크 한 줄 이상 뽑을 필요가 없어요. 울트라 리스크는 한 줄 이상 때려봐야 공간만 잡아먹지 못 때립니다. 뒤에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해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줄만 뽑으시면 됩니다. 이거 나머지는 그냥 다 히드라 뽑으세요. 히드라가 딜이 셉니다. 자, 그냥 혼자서 가서 다 때려 부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일벌레 또 가서 여기다가 딱 펼쳐주시고. 어? 자, 그리고 이 병력들은 이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14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타이밍이 곧 있으면 오죠. 그리고 그 타이밍에는 병력들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왜? 그게 토르가 3마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칼날형 혼자 막으려다가 도르 3마리에 맞아가지고 웬만하면 잘 죽지는 않는데 딴 데 보다가 죽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죽어도 상관은 없어요. 칼날형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근데 죽으면 기분이 나쁘잖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준비를 조금 합니다. 자, 이제는 나오는 타이밍이에요. 전병력 집결, 중앙으로 이쪽으로 집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병력 집결시키시고 계속 돈 되는 거는 히드라 리스크. 자, 그리고 추가 병력을, 아, 일단 일벌레 추가적으로 일벌레를 조금 뽑아서 이쪽으로 보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요거죠. 요거를 일단 조집니다. 얘들을 조지고 나면은 건물을 조지러 갑니다. 보이는 건물 웬만한 거 다 조지세요. 여기랑 아우구스트 그라드로 가는 관문 여기까지 싹 다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 부패주둥 이런 건 이제 안전하고요. 하나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18분쯤에 좀 센 병력이 나옵니다. 이런 빌어먹을 미사일 포탑 젠장을. 자, 일단 병력은 저기다 보내고 이쪽에서 미사일 포탑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일꾼. 일꾼. 자, 그리고 업그레이드 3-3업. 한 거니까 이쪽을 다 정리를 합니다. 또 일꾼. 자, 이거를 제가 말씀 못 드렸었네. 한 번 더 나옵니다. 18분에 15분쯤에 한 번 이렇게 위쪽에서 나오는 건데 에라이 터지라 그래 그냥. 다음 부패 주둥은 적 영역에 떨어집니다. 나의 공생 충들이 잘 버텨줄 거고 나는 또 지으면 된다. 돈 많아? 또 지으세요? 여기 여왕이 공격받고 있다. 괜찮아, 여왕은 세니까. 여왕이 듣고 있는. 여왕님은 공격 좀 받으셔도 됨. 친구야.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둘이서 부수시고 이쪽은 나오는 병력으로 막으려 그랬는데 나오는 병력이 안 보이네. 그럼 가서 막죠 뭐. 자, 그러고 나서 일단은 죽은 일꾼 좀 보충합니다. 자, 나오는 병력은 얼리고 잡으시고. 자, 곧 있으면 이제 18분이에요. 18분쯤에 이제 공중병력 한번 강력하게 나옵니다. 그것만 막으시면 앞으로 막을 건 없어요. 병력만 잘 뽑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자, 가스통 지으시고 일꾼 좀 더 뽑으시고. 자, 일꾼은 이제는 만땅. 자, 지금부터 이제 병력만 생산합시다. 18분쯤에 나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중 병력들 때문에 일단 히드라 리스크를 뽑습니다. 그리고 착륙 지점 1분 48초라고 그러는데 이거 착륙하기 전에 나와요. 자, 랠리 포인트 병력. 말해, 시간이 되었다. 방사업. 뭐지? 마. 말해. 밤의 늑대. 밤의 늑대여. 임무를 주겠다. 나오죠? 적의 위협을 제거해라. 기다리셨다가 나오시면 됩니다. 얼리면 돼요. 그러고 나면은 여기까지 정리가 되고 이제는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 아우구스트 그라드 저거부터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나머지 병력은 이쪽으로. 뭐가 공격받다는 거지? 미사를 부탁해줘?
깜빡하고 안 깬 거 깨시고 폭토 아우구스트 그라드 반문 정리. 그리고 나서 계속 병력은 앞쪽으로, 그리고 병력은 뽑으셔야 됩니다. 이거 부패 주둥이 지키고 나서 쳐들어가서 다 때려 부수는 게 이 미션의 마지막 목표이기 때문에. 자, 가라. 히드라 리스크는 조금 아끼고. 자, 가라. 무리를 데리고 도시로 들어가라. 난 부패 주둥이를 확보하겠다. 알겠어. 자, 부패 주둥이 떨어지면서 일단은 병력은 도착해서 막아치고요. 공사호 방사호 완료. 여기다가 그냥 기다리고 있으시면 됩니다. 턱. 턱. 자, 그리고 완성될 때까지 최대한 병력을 이제는 모으셔야 돼요. 이제는 모인 병력으로 쳐 들어가야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병력은 뭐지? 울트라 리스크 한 줄, 나머지 히드라 리스크로 쫙 채우는 게 가장 이상적인. 뭐지? 엘리폰이 계속 찍으시고 한 번 세게 쳐 들어옵니다.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는 거 막아주시면 돼요. 복수는 나의. 야! 근데 오늘 연습한 대로 잘 안 된다. 정복은 계속된다. 여왕이 듣고 있노라. 이번엔 뭐지? 친구야? 변이 완료.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완료입니다. 코랄의 대공포가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군단은 지상에 결집합니다. 자치령 기지를 파괴해라. 놈들을 도시 안으로 몰아넣어. 뭐지? 자, 병력 고착하죠? 만땅으로 다 채웁니다, 병력. 그리고 저글링 하이!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두 번 쳐 들어가면 돼. 대담하게. 자,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바로 어택! 딱! 뒤로 살짝 뺐다가 저글링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저글링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천천히, 저글링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천천히. 그리고 나서 바로 우회전! 우회전합시다. 턱! 턱! 그리고 나면은 안쪽에 있는 병력이 일단은 정리가 되고요. 이쪽 병력 다 정리되면 안심하고 이쪽까지 정리합니다. 어택다 안쪽으로. 그럼 들어가던 병력이 안쪽 깨고 나머지 병력이 나오면서 이쪽 병력을 깨면서 정리가 됩니다. 사실 삼삼업하고 인구수만 200 아무거나 채우면 돼요. 끝. 자치령 병력이 후퇴합니다. 인샤, 무리 어미들에게 전해라. 전 병력 출동이다. 자가라. 무리를 데리고 도시 안으로 진격해라. 가서 황궁을 포위해라. 알겠습니다, 여왕님. 황제를 권좌에서 몰아낼 시간이야.